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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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우와, 야, 어이구 이놈 새끼 어디로 갖고 갔냐. 우와, 이야, 와, 너무 오는구나 이거 커도. 오케이 오케이, 빨고 간다 빨고 간다 빨고 간다. 왜 안 보여? 오, 걸었어. 우와. 재미냐? 벌써 엉덩이에 흙 묻었네. 너 뭐야? 오늘 횟감 뭐가 좋아요? 아저씨? 아무것도 안 좋아요. 아무것도 안 좋아요? 요거 요거 생선 요거 하나 주세요. 요거 생선 주세요. 회 떠 주세요. 지원 물고기 잡아 올려봐. 물고기 잡고 들어봐. 이렇게 아빠 보여줘봐. 카메라 잡아. 엄청 커. 우와, 이거 이거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완전 눈탱이 밤탱이네요. 고기를 잡으러 야, 지금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안개가 난리가 아니네 진짜. 오늘 아버지 모시고 지금 낚시 왔는데, 아, 여기가 지렁이 미끼에 장대를 쓰면은 큰 고기가 나온다고 알고 왔는데, 아, 떼짱이 없네. 떼짱이 일단 여기 한 자리 있고요. 아, 아버지 여기 하시면 되겠다. 짐 갖고 이쪽으로. 고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안개가 너무 심해갖고. 여기는 영암 군서에 있는 이제 수로인데, 영암 천하고 만나는 그런 가지수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곳인데. 뭐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안개가 너무 심해가지고 해가 지금 저기 있거든요. 저쪽에 떠 있는데. 그리고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인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쪽에. 여기도 좀 안개 편한 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색은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히 미역국 색깔이고, 아, 갈대가 이슬 맞아가지고. 드디어 해가. 자, 차 좀 빼고 와야지 이제. 차를 여기까지 넣거든요 원래. 네 선배님, 고기는 안 잡고 싶어서 그냥 안 잡고
펌프장이 어디? 아, 저 앞에가 펌프장이네. 제 맞은편 오른쪽이가 펌프장이라고. 야, 그래도 전기 올려놨잖아. 그래요. 얼마만이야? 아, 나 진짜 오랜만에 뵀어. 고기 나온다는 게 오셨네. 막 아침에 저쪽에 저기 저분하고 이야기 좀 하다가 누구? 여기를 못 찾은 거야, 나도. 저는 자리 없어서 그냥 여기 앉은 거야. 아니, 무조건 여기 가야 돼. 여기 밑에. 밑에 한번 가봐야지. 차 바로 밑에 있어, 여기. 몇 차 앞으로 좀 빼면 되고. 피씨가 여기서 갈 때 인증 놓고 있다 하더라고. 와, 포인트 겁나 좋네. 꿀잖아. 와, 저기랑 완전 다르네. 완전 틀려보다. 근데 왜 사람들이 다 저기 몰려있지? 모르는 거지. 아. 여기 60에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 자주 보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기 나온다고 해가지고. 너는 멀리 오셨네. 아, 고기 나온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저 다리 옆에 있었거든요. 네.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얼른 카페지기님이 하고 계셔가지고. 네. 빨리 오라고 해서. 지기님 아, 가시고. 가신 분 계세요? 제 아버님. 제 아버지. 이 아버님 항상 같이 다니시구나. 잘 나온다고 옷이 왔더니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아. 오케이. 좋았어. 우와, 아, 이것도 안 나오네. 조금 더 어두워지면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지금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버지랑 진짜 오랜만에 꽤 먼 거리를 왔습니다. 거의 20분 내외 또 30분 안짝 이런 저수지 혹은 뭐 하천 다니다가 긴 대로 또 낮에 지렁이 아주 삼박지가 고루 잘 맞춰 있는 그런 포인트를 소개받은 건 아니고 그 얼레붕어 카페 게시글을 보고 수소문해 가지고 찾아왔는데 아, 막 출발할 때는 좀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월척급들을 마리수로 만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하고 또 지렁이 미끼를 쓰니까 좀 더 순진한 입질 아주 지렁이만의 그 특유의 입질이 있거든요. 몇 마디 올리고 그냥 지 갈 길 가는 그런 좋은 입질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과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남은 시간이 약 한 30분? 30분쯤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남은 시간 동안까지도 한번 기다려보고 뭐 안 물면 다음에 한번 더 오는 걸로 여기가 추워져야지 조과가 좋다고 하니까 아마 앞으로 낚시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문제는 자리 싸움인데 벌써 지금 뭐 한 4주째 장박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니까 저는 4주가 아니라 4일도 연짝으로 낚시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지겨워서. 4주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장박꾼들도 있고, 아무튼 자리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는 다음에 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좌대를 좀 타고 들어가가지고, 좀 더 멀리 공략을 해보는 걸로 하고, 남은 시간 낚시 잘 해서, 그래서 한 마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영광으로 와봤습니다. 여기가 토종터라고 그러고 또 지렁이 미끼에 잘 된다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한번 와봤는데 릴락샷이는 어르신들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 제가 앉은 이 자리는 상류 우측 라인인데 여기만 떼짱이 좋습니다. 릴락시는 이런 데서 못 하니까 여기는 비어있네요. 다행히 주 포인트가 수심은 한 1m 20 정도 그리고 떼짱 군락지에 구멍치기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뒤에 전봇대 전기줄이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해서 지렁이랑 옥수수 써가지고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꽝 치고 와갖고 오늘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자, 오늘은 미끼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옥무침을 한번 해볼게요. 어느 분이 댓글에 옥무침으로 낚시해주세요 그렇게 써놓으셨던데 옥무침 말 그대로 그냥 옥수수 글루텐하고 스위트콘하고 무치는 건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시겠지만은 이런 옥수수 글루텐 하나 터서 먼저 이렇게 뿌린 다음에 옥수수를 그냥 위에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흔들면 돼요. 이렇게 자, 오늘 미끼는 옥무침입니다. 금방 잡네. 고기 잘 나온다고 모시고 왔는데 고기 안 나오면 이러시니까 다행히 한 마리 잡으셨네. 아,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야 2m 밖에 안 묻는다니. 응? 이거 수채 딱 붙이래요. 아, 영영 회장님, 낚시 다니지 말고 집에서 일해야 된다니까. 근데 자꾸 낚시를 다니고 그래. 날라와가지고 빠졌어. 오, 예, 잡았다 한 마리. 근데 어디 갔냐? 야, 야, 첫수 나왔어요. 첫수 옥수수 먹고 옥무침 먹고 나오네요. 멀리 온 보람이 있구나. 와, 근데 높아갖고 고기 내려놓기가 싸납네.
야,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붑니다. 지금 포인트 공략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긴 데는 여기 노리고 있고 방금 3.2칸 여기다 하나 넣었고요. 수심은 거의 비슷해요. 1m 한 10에서 20 정도. 왼쪽에, 아, 그림 좋죠? 여기다가도 지금 3.2칸 하나 넣어놨는데 3.2칸은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3.6으로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입질이 금방 올 것 같은데 아무튼 기대감 좋습니다. 포인트 전체적으로 완전히 떼짱 군락지 딱 저수지 삥 둘러가지고 여기에만 지금 떼짱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자리 제 옆인데 카메라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가시던 물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런 데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옥무침으로 계속 할 거고 주 무대가 아마 이쪽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월척급 붕어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바람이 관건이네요. 바람이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수초 포인트에 오예 구멍에서 입질 오니까 재밌네. 지금 찌부기용 카메라는 제가 조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제가 가진 삼각대가 키가 안 나가지고 지금 잔챙이 한 마리 붙었거든요. 콕콕 이러고 있는데 갖고 들어가냐. 와, 걸려있어. 지금 카메라 바디캠 한번 쳐보려고 지금. 와, 또 고기만 가네. 진짜 얘네들은 바늘빼기 선수네 아주. 자, 고기 주스로 합시다. 아, 예. 가시동굴 같은 거라 좀 껄끌껄끌한데 이 자식들이 꼭 빠져버리네. 고기 차갑다. 뭐 6시나 될 것 같아요. 두 마리 옥수수로. 발판을 갖고 왔으면 얼마 좋아. 아니야. 또 뭐에 걸렸니? 내가 뒤에 빼줄게. 뒤에 뻣뻣 나왔네. 자리는 좋다. 물살도 많이 안 치고. 야, 이게 옥무침을 해놔서 그런가 진짜 옥수수가 찰져 찰져. 옥수수가 찰져. 3.6칸이 3.2칸이 조금 짧은데 이렇게 놔둘까? 36필 동안. 계속 건네. 빨고 간다. 먹은 것 같아. 와, 와, 빠졌다. 아, 사이즈 좀 좋았는데. 왜 다 파 터져버려? 아씨, 목줄 나갔네. 에이씨, 목줄 나갔어. 확실히 정보력이에요, 낚시는. 여기 가면 긴 데 가지고 맹탕에다 던지지 말고 최대한 짧은 데로 수초지대에 붙여야 된다고 유튜버 형님들이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포인트를 보고 앉았는데 진짜로 딱이네, 딱. 너무 반응이 좋네요. 3위칸 충분하다. 이렇게 놓으면 되니까. 야, 쉽다. 근데 얘도 8치급 되는 녀석이었는데 그냥 바늘 털어버리네. 와, 짱대를 넣으면 딱 좋은데, 그림이. 여지없이 나올 건데.
바람이 엄두가 안 나게 부네. 그렇다고 안 넣으면 섭섭하지. 넣어보자. 그래도 넣어보자. 이게 영망의 입공대가 의외로 또 배치기에 앞치기가 총알처럼 튀어나가거든요. 넣어봐야죠. 아직 의자도 안 앉히고 지금 낚시가 너무 젠틀해요 지금 오늘. 아무튼 붕어 낚시는 고기가 크든 잘든 입질이 와야 돼. 그래야 재밌어. 장대니까 아예 큰 놈 물으라고 옥수수 옥무침 두 알 꿰가지고 물론 뭐 던지다가 하나 빠질 수도 있는데 방풍 고글을 갖고 왔어야 된디. 다 나왔으면 다섯 마리 텐데 이거 두 마리 연탄 터져가지고. 사팔칸에 터지네 새끼. 야 이제 살짝 살짝 어디로 들어. 와, 그렇다. 이거 무조건 날려야 되니까 이게 조금 그러네. 야, 이게 좀 아쉽네요. 포인트가. 고기가 머물기는 참 좋은데. 완전 무슨 다 드릅봉 낚시니까. 배부른 소리 바로 나와버려. 고기만 물면 재밌는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시야는 좋게 바뀌네. 다 여기가 메인이에요, 메인. 우와. 와, 여기 이렇게 하는구나. 보고 있어. 보고 있다고. 나왔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모수수니까 먹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고기가 나와야지. 여기 고기가 나와야지. 안 그러면 박힌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딱 박혀버렸네. 박혔어, 새장에. 와, 짧은데, 이거? 엄청 깊이 박혔네, 저 안쪽에. 어떻게 이렇게 박았대? 그걸 모르겠어. 뭐 느낌은 안 나. 야, 안 나오네. 이쪽으로 가면 나올 줄 알았더니. 와, 완전히 박아 들어갔대, 안쪽으로. 나와. 고기는 진작 떨어졌다, 이렇게 쳤어. 뭐 하나 제대로 감겼어, 줄이. 에이, 빠졌다.
간을 아주 몇 개 먹었네. 내 거 채비가 아니라 놈 거 채비가 나오네. 어? 놈의 채비가 나와. 이것도 원래 채비 같은데. 채비를 하나 해 먹었는데. 아니, 제가 채비가 걸렸는데, 다른 분께 걸려서 나왔어. 다른 분께. 아마 여기를 공략을 하다가 터먹은 것 같은데, 보니까 반가운 채비예요. 뭐야, 이거 채비 한두 개가 아닌데? 많이 붙었냐? 두 개가 붙었어. 옆에 일뿐만 갖고라. 와, 뭐야, 이거 진짜. 이거 뭐야, 오링까지, 어느 분은 오링까지 붙였네. 지금, 요게 제 채비고, 요게 제 원래 채비고, 제가 다 이겼습니다. 바늘도 사이즈도 비슷해. 뱅의 치료 바늘. 그죠? 바늘도 비슷해. 앞에 있는 애가 올라온다. 아, 왜 저래. 아니야. 오케이, 나왔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우와, 크다, 크다. 와, 뭐야. 오야, 좋다. 좋다. 여덟치 아니면 아홉치다. 우와, 이거 뭐 안 들어진다, 보고. 맞은 거 아니겠다. 이야, 아홉치다, 아홉치. 여덟치인데 아홉치라고 하지. 아, 오늘 나온 놈들 중에 가장 큰 녀석 나왔습니다. 아, 9시 될 것 같아요. 옥수수 믿기에 꼼지락 계속 가다가 밥 차리려는데 이 짧은 데가 훅 와 있길래 그거 보고 지금 왔는데 엉뚱한 놈이 지금 잡혔습니다. 친구 밥 먹다가 같이 따라 들어온 놈이 지가 잡혔네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눈대적으로 보면은 9시 같아도 재보면은 8시인 경우가 많거든요. 기 한번 봅시다. 아, 28. 9시네, 9시. 아, 밑밥이. 오, 사라졌어. 짧은 게 사라졌어. 와, 걸려 나온다. 바로 앞에서 나오네. 야, 혹시 먹었나 하고 지금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찌가 사라졌어, 캔미가. 형광색이라 멀리서도 딱 보이네요, 오늘. 아이, 고기 안 잡고 뭐 드셔? 와, 제 몸통 나왔다. 이거 이상한데, 왜 이래? 아, 이게 아니라, 옆에 끌 거 같구나. 아, 진짜, 밥 차리다 고기 다 미치겠다. 잘 먹네. 아빠가 차려. 안 되겠어. 고기 잘 잡는 사람은 고기 잡읍시다. 그래, 고기 잡어. 저런다니까. 아까 그, 여기서. 야, 밥을 못 먹게 하네. 야, 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또. 지금 카메라 잠깐 껐다가. 아, 다시 돌리는데.
있습니까?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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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고 들어갔다. 우와, 카메라 맞았다. 아, 낚싯대가 이제 물살이 치니까 찌는 잘 안 보이고 낚싯대가 막 이러고 있어. 아, 고기가 붙은 것 같아요. 얼른 밥 먹고 빨리 낚시해야겠습니다. 카메라 맞았는데, 아, 카메라 밑에 맞았구나. 밥 먹다 잡아보라. 요걸로 한번 써볼란가, 옥수수? 응. 어, 글루텐이랑 비빈 건데, 찐득찐득해갖고, 써봐, 한번. 조금 더 비벼서. 하나씩만 깨, 하나씩만. 그러네. 어차피 이것도 다 못 써. 야, 저거는 물살이냐, 찌리냐. 와, 이 찌리네. 오, 예. 날려! 조금 힘 빼고 날려야지. 초반에는 힘드니까. 아, 좋았어. 잘 나옵니다, 아주. 8치 되겠네요, 이 녀석은.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데가 60대 자리입니다, 60대 자리. 다 요런 떼짱에 옆에 마름 사가 가지고 있고, 그 옆에 60대 지금 케미만 살짝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또 마름 고기가 드나들기가 상당히 좋은 그런 여건에 딱 찍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재미가 좋은 사팔 자리랑 좀 화면을 크게 해서 보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쪽도 여기가 사팔칸 자리거든요. 가운데 맹탕에다가 하나 또 넣었고, 이제 연안에 짧은 데들 이렇게 지금 초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앞에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포인트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데서 오랜만에 또 고기를 막 신나게 당기고 있으니까, 아, 저는 재밌는데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조과가 별로 안 좋아서 그게 조금 걸리네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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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우와, 이야, 기분 좋다. 와, 입질 진짜 시원하게 하네. 야, 얘는 한 두세 마디 들고 옆으로 그냥 싹 가는 그런 입질에 해찰 다 하고 왔는데 딱 물어주네.
너무 오는구나 이거 커도. 나 큰 거는 못 낄 줄 알았더니 우와 대박 대박. 안 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와 지금 줄이 등지느러미에 다 걸려있네. 이건 들어도 되겠다. 우와 우와 월척이다. 우와 크다. 커 커. 아니 4자까지는 아니고. 와 이 들어가는 걸 못 봤는데. 와 하나 나타나. 아버지 하나 나왔어. 와 큰 거는 못 꺼낼 줄 알았는데. 우와 이야 나왔어요 나왔어. 밑턱에 제대로 걸려가지고 대박 대박. 이야 으아 이야 개측 개측은 이런 놈을 개측을 하는 거지. 와 자꾸 아까부터 거꾸로 넣냐 고기를. 이렇게 넣어야지. 이야 34.5 6 34.6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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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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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 34.6 야. 야 낚싯대도 상당히 오래 쓴 낚싯대인데 저거 잘 버텨주네요 아직은. 바람이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싹 부는데 지금 가운데에 있는 4.8칸 저 녀석 지금 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거든요. 그럴 때 반대를 한 번만 거슬러서 가주면은 그럼 바로 입질인데.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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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그렇지. 아 어떻게 이렇게 한쪽에서만 나오는겨? 야, 또 한 마리 나왔습니다. 바람이 올리는 거랑은 약간 다르게 움직이네요, 확실히. 아, 이것도 입질 왔나 보다. 꽃게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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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좀만 더, 좀만 더. 어우, 그리고 내려온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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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좋다 좋다. 와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우와 대박 대박 빼빼빼 대박 대박. 한번 잡아 내가 뺄게. 바늘 뭐 야물딱지네. 약속된 3시. 야야야야 이야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30 월척인데. 너 얼른 잡아 지금이야. 뜰채를 펴.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가지고 갑니다. 우와 제가 사정없이네. 우와 샤샤샤샤 이야 야 오랜만에 진짜 고기 잘 나온다. 이게 뭔 일이여. 낚시꾼은 고기가 잘 나와야 행복해. 이렇게 제 방에 앉으신 분들 잡나 못 잡나 몰라. 야, 시야를 크진 않아도. 아, 근데 해가 나온다. 해 나오면 이 카메라 안 될 텐데. 아, 카메라에는 보이네. 카메라 보고 낚시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빨고 간다 빨고 간다 빨고 간다. 왜 안 보여. 오 걸었어.
오케이 오케이 빨고 간다 빨고 간다 빨고 간다. 왜 안 보여? 오 걸었어. 와 좀 늦었다. 아까는 이러다 나오던데. 오 고기 있다 고기 있어. 나온다 나온다. 우와. 거슬려서 갖고 간다.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으쌰. 자 일단 이 녀석 먼저 잡고. 야 7치 6치가 주종이네. 주종 카메라를 보고 잡았으니까 이놈을 꺼내야 되는데. 낚시대 나갈 줄 알았어. 이거 잡으게 해보세요. 보증카드 출동. 안 갖고 왔어 그거? 아빠 어? 이거 한번 잡고 있을란가? 내가 저기 좀 따불겠어 초를. 아, 거기가 걸린 지가 나온 이렇게 한번 초반에 잠깐 움직이더라고. 안 움직여. 근데 지금 입술에 걸렸으면은 고기 입도 찢어졌지. 근데 딱 이제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지? 응, 거기 가, 그 반대, 거기 한 1m 정도 가야 돼. 요 줄 걸렸네요. 요, 요 움직이네, 풀이요. 요. 오케이, 봤다. 다른 거 다 피해서 올라온지. 우와! 조심히 잡아야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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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올라오라는 게 대체 말 안 됐냐? 경찰도 있다니. 잠깐, 잠깐, 땡기지 마이. 아, 씨. 빠졌다, 씨. 에이, 씨. 고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에이씨, 바늘까지 살아나왔어. 아, 바늘이 부러져 버렸네. 응? 고기가 박혀 있었을 것 같아. 아닐까?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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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보증카드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고기를 못 끌어내고, 빠져가지고 잠바 다 젖어. 내가 졌다. 내가 나오려면 그렇게. 아, 나도, 나도. 걔께 내가. 나는 겔라네, 이제. 아쉽다. 멋지게든 한번 꺼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안에서 작업하다가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빠졌어요. 발이 물은 그렇게 안 차갑네요. 아이고. 아 해가 역광이네. 해필 지금 위에서 소음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부득이하게 지금 해를 보게 하고 클로징을 합니다. 근데 얼굴이 잘 나오는지 어쩐지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오늘은 아버지를 모시고 좀 멀리 왔습니다. 처음 와보는 저수지에 유튜버 형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여만저만해서 여기 갈 건데 거기 가면은 어디 앉아야 되고 혹시 미끼는 뭐가 잘 듣는지 형님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일단 글루텐 베이스로 하되 옥수수도 써봐라. 그래서 그러면 옥무침이네? 그래가지고 아침에 옥무침 비벼가지고 낚시 시작했는데 야 그게 진짜 주요했는지 오늘 손만 많이 봤습니다. 작게는 5치부터 크게는 아까 보여드렸던 34.5cm 아주 허리급에 가까운 붕어를 낚고 손맛도 진하게 보고 아쉽지만은 그 손맛을 안겨줬던 낚싯대는 좀 전에
밭에서 바로 윗대가 갈라지듯 부러져가지고, 원래 그래 낚싯대를 그렇게 들면 안 되거든요. 허리가 부러지든지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지는데, 아, 그래도 고기가 꼭 삼켜가지고 고기가 걸려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빼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결국 제가 졌습니다. 고기 만약에 입에 박혀있다면은 바늘이 부러져 나왔거든요. 그나마 막 바늘 때문에 먹이활동 못하고 막 죽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바늘 약하게 박혀있는 거 그거 사가서 넣을 거니까. 아무튼 오늘 처음 와보는 저수지에서 재밌게 낚시하고 이제 하나씩 걷어드리고 낚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그다지 감사합니다. 초점이 맞는지 어쩐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